케미스터디. 4등급을 셀 등급 가기 어렵지 않아요. 하위권부터 4위권까지 모두 경험해본 케미스터디 김동환 슈터입니다. 수능날 갑자기 밥 먹다 체하면 어떡해요?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.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게 걱정이 된다면 한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이 수능 때 가져갈 음식들을 계속해서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우거지 된장국을 먹었었거든요. 좀 짜지 않은 거, 그리고 맵지도 않은, 위장을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몸이 정말 많이 건강한 친구들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예민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예민한 케이스거든요. 자기에게 맞는 음식을 좀 찾아서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계속해서 습관화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여기까지 케미스터디 김동환 튜터였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